이번 에피소드는 스트림 사이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 원패드 사이퍼의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사이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봤던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크립션 이렇게 되는 거 봤었죠. 근데 여기서 K를 GK로 바꾸시는 겁니다. GK는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sudo random number generator라고 해서 g라고 하는 펑션에다 키를 두면 sudo number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gk, k 자리에 gk를 넣은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원타임 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나요? 여기에 데이터, 메시지라고 합시다.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메시지와 같은 크기의 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이퍼에 쓰겠죠. 코드. 사이퍼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 키라고 해야 되나요? 키. 해서 얘를 XOR 해서 뭔가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원타임 패드의 결과물인 이게 사이퍼드 Ciphered text, crypted text, crypted text. 줄여서 CT가 되는 거예요. 얘는 줄여서 K. 얘는 줄여서 메시지. 이 두 개를 XOR 하는 거잖아요. XOR. XOR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거란 말이죠. 그죠? 밑에다 줄을 꺼놓으면 좀 낫겠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키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이 키를 사이퍼 텍스트에다 붙이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이걸 XOR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죠. 그죠? 얘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밥이고 그리고 얘는 누구죠? 앨리스고 앨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암호로서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니까 밥이 이걸 이렇게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전달받은 사이프 크리티드 텍스트를 CT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키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앨리스가 이 키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에게 얼굴을 보고 주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은 얼굴을 안 보고 준다고 하면은 또 얘를 보내기 위해서 키를 보내기 위한 이것도 암호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키를 그냥 보낼 순 없죠. 이것도 암호로 인크립트 한 다음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와서 또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키를 또 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새로운 키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그럼 끝도 없이 과정이 이어지는 거죠. 키를 보내기 위해서 또 다른 키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스트림 사이퍼입니다. 스트림 사이퍼는 상당히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니까 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좀 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시지고 키를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것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얘만 보내. 얘. 근데 키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펑션 G라고 하는 펑션 을 보내주는 거죠. 얘를 보내주는 얘하고 그리고 얘를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얘는 뭐 용량이 작잖아요. 작은 용량이니까 얘만 밥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밥은 얘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밥 그리고 얘는 앨리스고 앨리스 얘만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요 크립트한 것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맞겠죠? 그럼 얘를 두 개를 XOR 할 거 아닙니까? XOR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 보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딱 보내서 제일 첫 번째 이게 1비트일 수도 있고 또는 1바이트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단위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주로 1비트 혹은 1바이트를 다시 상정을 합니다. 해서 보내주는 거죠. 하나만 받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펑션을 가지고 키는 아주 작은 키. 그래서 이것을 이니셜 베타 해서 IV라고 표현해요. 이니셜 베타만 이거는 암호화 시켜서 어떻게 보내줄 수 있겠지. 이거 원타임 패드로 보내든 뭘로 하든 원타임 패드 자체는 아주 훌륭한 알고리즘이잖아요. 단지 너무 덩어리가 커서 쓸 수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잘게 잘라서 한 토막만 보내주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펑션을 보내주는데 이 펑션은 뭘 하느냐 하니까 원타임 벡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랜덤 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를 또 인크립션 하는 거죠. 그죠? 번호를 붙여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단위 이렇게 비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1번 인크립션 된 거 두 번째 것도 만들겠죠? 두 번째 거 만들고 두 번째 만든 것을 또 보내주고 얘는 1번, 2번 두 번째 만드는 것을 이 두 개를 합쳐서 XOR해서 밥은 또다시 얘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럼 1비트면 1비트씩 1바이트씩 줄줄이 이렇게 이 과정을 쭉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상당히 편리하죠. 주로 어디 많이 쓰느냐 하니까 와이파이에 쓰는 우리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 그 뭐에 와이파이 그 단말 그 뭐라 그러죠? 그 액세스 포인트. 와이파이 AP와 내 스마트폰 사이의 통신. 그죠? 그럴 때 내 스마트폰이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와이파이 단말기에게 보내줘야 AP에 보내주면은 와이파이 AP는 인터넷 액세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잠깐 인터넷으로 유선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죠? 내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사이. 그죠? 스마트폰 대 액세스 포인트 AP. 쉽게 말해서 와이파이 그 뭐라 그래야 단말기라고 하나 뭐라 그러나요? 그거 박스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새까맣기도 하고 뭐 하는 거. 그 사이 통신을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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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이전 원타임 패드에 비해서 훨씬 더 간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키 엄청난 키를 보내줄 게 아니라 키를 만들어내는 펑션과 처음에 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니셜 벡터라고 하는 초기값만 보내주면은 초기값으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걸로서 다음 걸 만들고 만들어진 걸로 다음을 뭐 다음 만든다 말 그런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펑션이 제너레이터 펑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키들은 순수하게 이전에 원타임 패드와 같은 랜덤이 아니라 수도 랜덤이에요. 수도 랜덤. 그러니까 좀 랜덤은 아니고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니셜 베타와 같은 이니셜 베타를 선달했을 때는 항상 같은 키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디터미니스틱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디다 밑에다 적혀볼까요? 디터미니스틱. G is deterministic. 그러니까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same input, same output. 이걸 다른 말로는 pur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pure function. pure function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pure function. 이 얘기 같으면 언제든지 output이 같은 거.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암호 문제가 해결됐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니까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요것과 요것을 알게 된 요 뭐예요? 아 요것과 요것 진짜 요 녀석과 요 녀석 이렇게 사각형을 쳐서 요이면 좀 두껍게 표시를 해볼까요? 요렇게 두껍게 그죠? 우연한 기회 누군가 앨리스 중간에 있는 누구예요? 이브가 중간에서 듣고 있죠. 이브가 듣고 있는데 얘가 이브가 얘와 얘 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둘을 알게 됐으면은 자동적으로 얘와 얘 관계도 알 수 있고 얘와 얘 관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호화된 데이터는 이브한테도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암호화된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브가 우연찮게 이것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브가 얘를 알게 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날라오는 것들 쭉 날라올 거 아니에요? 앨리스가 바비에게 계속 보내줄 거 아니에요? 3번도 보내줄 거고 4번도 보내줄 거고 5번도 보내줄 거죠? 얘는 자동적으로 2부도 다 볼 수 있어요. 암호화된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죠? 얘를 통해서 2부는 얘를 할 수 있다. 짜잔!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의 통신 메커니즘은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이런 특징을 디퓨전이 로우하다.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로우 디퓨전. 로우 디퓨전.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 앞으로도 우리 자주 언급할 주제인데 어떤 좋은 암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알 수 없어야 돼요. 혹시 이만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알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좋은 암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스트림 사이퍼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블록 사이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예요.